천만개미 실력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는 김우연이고요.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참 주식을 사자마자 급등을 하고 저희가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분들의 꿈이실 것 같은데요. 급등 중 매매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급등 중 매매는 하자마자 항상 손실이 날까요? 바로 원칙이 없이 그냥 막 매수 매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타쌤과 함께라면 급등주 매매 안전하지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급등주 매매하는 법을 스타쌤이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이 매매에 대한 강의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오늘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꼭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수익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방송에 나와서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이 급등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단기 수급선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참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20, 30분 정도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어제 강의해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 방송을 보시고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 급등주를 매매했을 때 정말 원칙 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서 바로 손실이 났구나 이렇게 알고 가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이 급등주 매매가 정말 어렵지 않게 내가 아는 자리에서 매매했을 때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밤인 만큼 제가 어제 해드렸었던 강의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해드렸었던 매집본까지 제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진도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가져가 볼 거니까 오늘 한번 지금까지 급등주 매매가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 강의를 토대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1월 말에 이 방송에 출연해서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전문가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게 최근 시장에서 적중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개별주를 매매해야 되는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시황으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17% 상승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이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시장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점 뭐냐면 비차익 순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오늘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탄탄하게 버티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제가 시장이 조금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었는데도 버텼었던 이유, 바로 환율입니다. 제가 어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드렸었는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환율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차트를 보면 오늘 조금 이렇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라 이 달러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이 유로존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이 앞으로 추가적인 긴축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달러보다 이 유로화의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유로존 CPI가 어제 높게 나왔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가 나와주면서 달러는 오히려 하락이 나와줬고 우리나라 시장은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미국에서 긴축을 또 하면 어떡하지? 맨날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지금 금리에 초점들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보다 달러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 어차피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봤자 75bp밖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왜냐? 연준의 최종금리가 5.1에서 5.4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금리가 4.7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75bp밖에 올리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금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서 이 외환 위기, 그죠? 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유럽의 CPI가 높게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이번 주 주말부터 중국의 양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양회에서 만약에 중국 경기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대비 중국의 통화죠. 위안화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달러가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이 다른 나라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조금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의 양회라든지 이 유럽의 CPI가 높게 나와주면서 달러가 방어가 굉장히 운 좋게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하방으로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만약에 유럽의 CPI라든지 중국의 양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운이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뭐 1,300원대 이상으로 만약에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뭐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달러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코스닥 개별 종목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자, 저는 코스닥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변동성이 뭐 상방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코스피의 주봉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코스피는 4주 연속 상승이 나온 다음에 쭉 밀렸죠. 그죠? 지금 5주 연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10주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 코스닥 개별주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코스닥 개별 종목들을 매매해서 좀 많이 늦은 거 아니야? 뭐 셀바스 AI 고점인데, 뭐 에코프로비 이런 종목들 고점인데 코스닥 종목들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뭐 10주 연속 상승이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쭉 빠지느냐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으로 몰렸던 수급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뭐 오늘은 로봇이 움직였다가 내일은 뭐 또 다른 뭐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쪽에 몰렸던 수급들이 계속해서 돌아주면서 코스닥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보시면 고점에서 좀 이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와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뭐 한 4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봉상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코스닥 종목에 수급이 몰리게 되면 4,500% 정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즉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뭐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이슈들, 다른 빅 이슈로서 다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그 수급이 움직여서 다시 한번 제2의 셀바스 AI, 다시 한번 뭐 제2의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대형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는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코스닥 종목 기업들 어떻게 발굴하느냐? 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시장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종목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좀 이제 좀 와닿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이 급등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드렸던 강의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드렸던 강의 전부 다 제2의 셀바스 AI, 그죠? 제2의 마인즈랩, 그죠? 제2의 세로닉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강의 조금 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13분이고 제가 좀 준비한 시황의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우선 강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시황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 한 잔 먹고 와서 바로 이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1월, 2월장에는 2차 전지와 AI 관련주가 급등을 할 것이다 라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스타쌤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개별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한 달에 진행이 되는 급등 노하우 특강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5개를 나눠서 급등 노하우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모두 골고루 이해를 하셔야지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첫 번째로는 매집 캔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고요. 어제 수업에서는 단기 수급선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점차적으로 삼각수렴, OBV,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동안 저희가 진도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매직캔들과 단기 수급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강의 50분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여기에 노하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타쌤의 급등 노하우 특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분 채팅방 비밀번호는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스타쌤과 본격적으로 급등 노하우 특강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이 급등주,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개별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방금 드렸던 시황 내용만 들으셔서 아, 정말로 급등주를 매매할 이 시점이구나라고 느끼시진 않았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급등주를 매매하는 강의 들으셔야 되는지 조금 더 이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왔냐면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오늘 7조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전체 시가총액이 1000조, 2000조가 넘어가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7조가 나왔고요. 코스닥이 보시면 거래대금이 11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종목수가 더 많지만 거래대금은 보통 이제 대형주 쪽으로 더 많이 터져야 시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코스닥 쪽으로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7조, 코스닥은 11조가 나왔고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코스피만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을까요? 40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는 이 40조가 넘어가는 거래대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7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매매해야 되고 자 우리가 코스피 종목들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경기 사이클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경기 사이클이냐? 중국의 양회 때문에 시크리컬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마저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냐? 대표적으로 해운주, 펜오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양회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기관 투자자가 지금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펜오션을 엄청나게 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오션의 주가는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대표적인 시크리컬 종목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경기의 순환 으로 인해서 시크리컬 종목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인데 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로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이죠. 자 코스피를 매매해도 되고 충분히 어느 쪽에 매매해도 되는지 보이는 시장이지만 우리가 재미나게 수익이 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것이죠. 자, 코스닥 움직였던 종목들 보시면 엄청나게 움직인 종목들이 많아요. 자, 오늘장만 보더라도 움직인 종목들 보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움직여줬지만 이 셀바스 AI의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400%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즉, 거래소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200%, 400%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개별주를 매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알겠다. 아, 이제 왜 내가 코스닥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알았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떻게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느냐가 이제부터 중요할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드린다 그랬고, 지금부터 이 개별주들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급등주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매매하셨던 조금 이제 급등주 매매랑 조금 다를 거예요. 바로 단기 수급선을 이용한 급등주 매매 방법이다. 어제 이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자, 일단 우선은 뭐 PIMS라는 종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PIMS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바로 이제 최근 움직임입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 PIMS라는 종목이 3일 이동 평균선을 일단 조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조금 할게요. 일단은 이 일봉 차트에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자, 이 120선을 지우고 3일선을 넣어 주신 다음에 색깔 좀 바꾸고 폰트를 조금 길게 해 주시면 이렇게 3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이동 평균선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어디가 타점이냐? 자, PIMS라는 종목. 자, 이런 구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잠시만요. PIMS가 아니고 지금 서진 시스템이네요. 자, 서진 시스템의 이 차트를 보시면 눈에 띄는 자리가 지금 2022년 12월 10일 이 자리를 조금 볼게요. 자, 2022년 이 일봉 차트. 자, 여기죠? 자, 이 자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기존에 거래량이 전혀 없는 게 확인이 되시죠? 기존에 자, 보시면 기존에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어느 한 구간에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 대비 굉장히 많이 터진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전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냥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거래량도 얼마 나오지 않았던 시점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 기존에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을 보니까 30만 주 정도 나왔었는데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보면 거의 200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2000%가 넘어가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 시장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급등하고 있네. 한번 내가 따라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종목이 장중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향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암시하는 캔들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확률이 5대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돼요. 아,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까? 과연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인가?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장중에 종목이 그냥 막 올라오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이제 매수 버튼을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증권사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이 조급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호가창이 막 움직이면서 종목이 막 빨간색이 막 올라가면 그냥 올라타고 싶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해 드렸지만 확률이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짝 게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고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것이죠. 홀짝 도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장치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장치냐면 하루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 자, 지켜만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심리라는 게 내가 막 조급하고 그러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이거밖에 안 보이면서 사람이 집착을 하게 돼요. 그 마음부터 내가 내려놔야 돼요. 아, 내가 이걸 사고 싶어. 내가 이걸 사고 싶어. 내가 이걸 사고 싶어.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더라도 심호흡하고 나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 이걸 내가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 싶을 때 한번 쉬어 가셔야 됩니다. 다음 날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날을 보니까 어떤 흐름이냐?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흐름이냐. 자, 여기서 거래량이 210만 주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210만 주가 나왔는데, 다음 날에 거래량이 나온 걸 보니까 97만 주가 나왔어요. 자, 97만 주. 어제는 210만 주가 터졌는데, 다음 날에는 97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목이 잠깐 쉬어가는 중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주식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고수들이 많아요. 사모펀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그죠? 외국인들, 정말 큰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참 매매할 때 우리가 동참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질 확률이 많겠죠. 손실을 볼 확률이 많겠죠. 차라리 어제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종목이 조금 쉬어가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종목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다음 날 거래량이 만약에 동일하게 많이 나오면 빠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매수 수급 주체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탈 안 할까요? 아니, 종목이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해야지. 왜 안 팔고 가만히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빠져나온 게 되겠죠. 그러면 캔들을 여러분들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느냐?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은 지점이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자,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서 종목을 큰 돈을 써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다음 날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캔들이 이 장대 양봉의 절반 밑으로 내려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어제 매수한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다음 날 캔들도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다. 그 다음에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았다. 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단기 수급선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 단기 수급선이 3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3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동 평균선이 뭐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뭐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3일선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죠? 좀 생소하지 않은 이동 평균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기간에 들어왔던 거래량, 이 거래량이 이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이전에 없었는데,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3일 안에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동 평균선이 3일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간에 이 종목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만약에 약간이라도 손실을 보고 있으면 종목 팔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이 종목 올라갈 거야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심리선이 바로 3일 이동 평균선이고, 자, 그럼 세 가지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대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죽어줘야 되고, 3일선의 지지를 해주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불과 2거래일 만에 이 장대 양봉에서 나와줬었던 상승폭 그대로의 양봉 캔들이 나와줬고, 자, 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더 올라가 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급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량 실린 상태로 장대 양봉 나오고 다음 날 거래량 줄어들고 3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이러한 급등주를 매매할 수가 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서 이 패턴이 부합됐을 때 어떻게 종목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T로보틱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제가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우리 피디님 거래량 잘 보이게 해주세요. 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뭐 거의 없죠. 100만 주도 안 터졌어요. 여러분,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이 윗꼬리 캔들 하나에만 걸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구간이 아니죠. 자, 이날을 제외하고 나면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자,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짜에 자, 대량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장대양봉이 확인이 됐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온 날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나요? 절대 이런 날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럼 다음 날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대양봉 터지고 대량 거래량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는지 보니까 어제는 750만 주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엔 100만 주밖에 안 터졌네요. 거래량이 거의 뭐 반타작 이상 내려갔죠. 자, 캔들 보니까 장대양봉의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3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아, 정확하게 급등주 매매 패턴에 들어간 종목이다.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종목 급등이 나오면서 이 장대양봉에 나왔었던 퍼센트지만큼 바로 단기간에 N자 파동이 나왔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없었죠? 거래량 없었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 나왔죠?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쉬었다가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3일선 지지해주는지 체크하면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되느냐? 종목이 여기서 나왔던 파동만큼 N자 파동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장대양봉에 만약에 여러분들 진입을 하셨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가셨겠죠? 자, 이 날짜를 보면 이 T로보틱스 지금 보면은 이 날짜가 지금 2월 23일입니다. 자, 2월 23일에 이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 만약에 종목이 올라가서 좋아요. 그죠? 종목이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탔는데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고점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6% 손실이 난 상태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기 매매를 했으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5% 이상 손실이 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왜? 내가 아는 자리가 아니라 무작정 투자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괜히 마음 졸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일봉 차트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다음날 거래량 줄어들고 이 3일선에 지지하는 이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다음에 바로 이렇게 종목이 올라간다. 정말 쉽습니다. 이 급등주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종목을 매수하는 내 손가락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내 심리가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내 이 심리가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급등주가 올라가는 자리는 따로 있는데 이 자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급등주에 대한 약간의 좀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매매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어제 이어서 이 단기 수급선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매수하자마자 조금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린 이 단기 수급선 설정 영상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수급선 설정 영상이 단순하게 이 단기 수급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 설정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약간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놓치실 수가 있는데 다시 보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충분히 우리 어르신분들도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 단기 수급선 매매 영상을 통해서 내 매매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설정 영상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급등주 매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무서움을 가지고 내가 샀다 하면 종목 물리셨던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단기 수급선 설정 영상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
불게이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이 노란톡방에다가 불게이미 스타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2023입니다. 이 간단한 절차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단기 수급선 설정 영상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물 한 잔 먹고 와서 지속적으로 강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셉의 급등 노하우 2탄입니다. 단기 수급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는 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먼저 거래량이 없던 차트에 갑자기 급등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린 캔들이 나타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사라지는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3일선을 지지하는 캔들의 흐름을 보여야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급등주를 보셨던 거와 굉장히 다른 흐름일 것 같은데요.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단기 수급선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기 수급선을 스타셋처럼 차트에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시면 단기 수급선을 설정하는 방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활용 방법과 스타쌤의 강의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노란톡의 그 앱의 위쪽에 보시면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주시고 불개미 스타라고 다섯 글자를 먼저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쌤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을 하셔야지 단기 수급선 설정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입장 비밀번호는 2023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설정 영상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스타쌤의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오늘 제가 이제 단기 수급선 복습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제가 여러분들 급등주 이 종목들 발굴하는 거 굉장히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 매집봉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3월 달에 급등주 매매하는 방법들 뭐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을 너무 좀 막 사는 경향이 있어요. 좀 마구잡이로 막 사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부님들, 우리 어머님들 장 보러 가셔가지고 이 당근 하나 사더라도, 그죠? 우리 뭐 우유 같은 거 하나 사더라도 이 원산지를 보고 사죠. 또 이 얼마나 이 실이 실한지, 그죠? 이 야채가 얼마나 실한지 보고 산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장을 보시는데 이 종목을 살 때는 그저 그냥 덥석덥석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유통기한 얼마 안 지난 우유를 사는 것처럼 손실이 매우 심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고르는 눈, 이 급등주가 절대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급등주 매매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집봉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매집봉 캔들이 뭐냐면 매직이 아니라 매집입니다. 매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물량을 모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이 유로라는 종목을 보면 이 4,320원에서 주가가 56% 주가가 하락합니다. 60% 가까이 주가 하락했죠. 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 심리적으로 주가 고점에서 60% 주가 빠졌는데 누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 할까요? 우리 개인분들 성격이 급해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 막 덥석덥석 막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점에서 60% 두드러 맞고 있는 종목을 누가 매수하려고 할까요? 근데 바닥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캔들이 막 보여요. 네? 갑자기 60% 하락한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죠? 약간 좀 역망치형 캔들이 밀집해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기본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자, 급등주가 탄생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급등주의 태동이 바로 이런 캔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고점에서 빠지는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돌리기 위해선 누군가가 강력한 자금으로 매수를 해줘야지만 하락이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유로라는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역망치형 캔들.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역망치형 캔들이란 이런 거죠. 자, 윗꼬리가 굉장히 긴 캔들. 그러니까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이렇게 긴 캔들이 거래대금이 동반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즉,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수급 주체가 호가창에 비어있는 종목을 쓸어 담으면 종목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종목 급등하네, 사야지 하고 매수를 하게 되겠죠. 추격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 주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매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윗꼬리를 달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수급 주체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집형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못하시고 추격 매수를 장중에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이 세력들, 이 매수 수급 주체들이 이 종목들을 매집하는 구간이구나. 자, 이러한 캔들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저점에서 급등이 나온다. 한 30%, 40% 정도 이상 올라가는 자리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고점에서 6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 이 중간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가가 하락했네.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이 중간 과정,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큰 급등 종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 매집을 해주는 구간이 바로 기존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이 거래량 없는 구간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량. 누가 봐도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역망치형 캔들이 밀집해 있는 구간은 바로 매집 구간이다. 이 매집 구간에 걸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급등 중간중간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단기 수급선 자리 만들고 급등하는 자리도 있다. 즉, 급등주가 다시 한번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중간 과정이 바로 이런 매집형 캔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집형 캔들들이 발견된 종목들은 향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와줬었던 TSI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I. 자, 이제 오늘 16% 올라갔습니다. 오늘같이 조금 지루한 시장에 16%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늘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보시면 자 고점에서 쭉 이렇게 50% 넘게 빠졌어요. 자, 이 구간만 딱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종목이 50% 이렇게 고점에서 계단식 하락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물론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데서 잘 안 사세요. 근데 이 중간중간의 흐름을 보니까 이 급등하기 전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잘 안 보이네. 차트를 조금 다시 예.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전혀 없었죠. 이 구간에 거래량이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역망치형 캔들들 좀 확대할게요. 자, 보시면 윗꼬리가 살벌하게 달려있는 이런 캔들들 보이시죠? 자, 이런 구간이 바로 뭐다? 종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중간 과정을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 지금 오늘 올라온 것만 보고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와버리게 됐을 때는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매집봉 캔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아, 이 종목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이 급등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종목이구나. 자, 오늘 장대양봉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배웠었던 강의와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날 거래량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음봉캔들, 그다음에 3일선. 그죠? 이거 강의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오늘 드리는 강의들이 하나가 모여졌을 때 정말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우선 매집봉만 보면 자, 종목이 하락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돌리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 바로 바닥권에서 터진 대량 거래량들과 이 윗꼬리가 살벌하게 실린 이런 캔들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캔들이 발견된 다음에 자,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단기 수급선. 제가 오늘 해드렸던 강의와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다섯 가지 강의를 통해서 이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오늘 벌써 두 가지 배웠는데 매집형 캔들과 단기 수급선을 배웠는데 오늘 이 TSI라는 종목을 보니까 이 매집봉과 이 단기 수급선 매매법에 대한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집 캔들, OBV 뭐 이런 다섯 가지 방법을 다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급등주 매매의 달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 다 이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매우 좀 아쉬운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앞서서 강의해드렸던 이 단기 수급선 설정 방법부터 강의 영상이 들어가 있는 이 동영상을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아쉬우신 분들 또는 내가 정말 급등주 매매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이 급등주 매매 달인 한번 돼보실 수가 있겠죠. 자, 노란톡 불개미 스타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023입니다. 자,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배웠었던 단기 수급선 배워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매집봉.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오늘 매집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이 급등 노하우 대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배웠었던 매집봉과 단기 수급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단기 수급선 보충 강의와 이 매집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 맞춤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캔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에서 매집형 캔들과 단기 수급선을 활용한 매매 강의 그리고 종목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저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불개미 스타 노란톡 입장하셔서 2023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강의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요일 날 특별 방송에서 급등주 노하우 대공개할 테니까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스타쌤의 급등주를 발굴하는 노하우를 담은 특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단기 수급선과 매집캔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50분 안에 모든 강의를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특별 방송을 통해서 진행이 더 될 예정인데요. 단기 수급선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보충적으로 더 자세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집캔들이 봤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나왔잖아요. 맞춤 종목까지 공개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에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불개미스타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지 특별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스타쌤과 함께 수익 개방 수업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